야, 재밌는데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마치 그 마법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But every time, 뭐 모리셔스가 거의 뭐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 정말 굉장한데 여기?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의 품에서 고집내지 않고 걸어온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땅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 삶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양이 품고 있는 모리셔스를 만나기 위해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합니다. 모리셔스로 가는 여러 경유지 중 하나죠. 그 긴 여정의 끝에 모리셔스의 수도 포트루이스에 도착합니다. 대자연의 너른 품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는 인구 약 15만 명의 상업 중심지입니다. 저는 지금 모리셔스의 수도 포트루이스에 와 있습니다. 아, 모리셔스와 레이뇽은 크레올 문화로 대변되는 곳입니다. 크레올 문화는 즉 공존으로 대변되는데요. 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생김새가 보입니다. 과거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모리셔스. 다양한 민족과 문화는 역사가 남긴 유산입니다. 이곳 중앙시장에선 모리셔스의 그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장구경도 식후경이랬습니다. 사람들 입맛 사로잡고 제 발길 붙든 시장 음식 맛 좀 보려고요. 바닐라 쉐이크랑 똑같습니다, 맛이. 모리셔스의 전통 음료인 알로다. 아, 퍼스트 이어. 맛도 맛이지만 역사로도 유명합니다. 긴 시간 대를 이어왔다는군요. 인디아? 체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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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나이. 체나이. 야, for the first time. 아, 나 어디서? Grand grandfather. 야. 인디아. 그런 grandfather. 이곳에 180여 년 인도 이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장의 크고 작은 상점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린이집? 예, 딤섬, 민트볼. 아, 민트볼, 익숙한 음식에 손이 갑니다. 우리나라 좀 어묵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모리셔스 시장에서 동양 음식을 또 만날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떠후. 예, 수. 예, 예. 야, 이 두부는 우리나라 두부랑 정말 똑같아요. 약간 일식 소리야. 나유 차이? 나 차이. 아. How long have you been in Malaysia? Four generations. Four generations. 아. 너무 세요. 야. 4세대째 여기 모리셔스에 살고 계시다는데 아마 과거에 중국에서 아마 이주 하셔가지고 이곳에 정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시장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항구 도시 포트루이스를 둘러싼 인도양의 새벽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꽤 서둘렀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부지런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이. 하이. 와. 이제 낚시 가시는 모양이세요? 와, 배도 크고. 아, go to fishing? Yeah, going fishing. 아, go to far away. 2 hours, about 2 hours. 와, can I film with you? Really? Really? Yeah. Yeah. Come on, come on. 설렙니다. 인도양에서 바다 낚시라니요. 이런 우연이 여행의 묘미죠. Your brother? My brother. Brother. Older brother? Younger brother. Younger brother. 이방인에게 선뜻 손 내밀어주는 형제와 함께하는 한해. 배 위에 온기가 느껴지는 건 떠오르는 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다다르자 형제는 낚싯대 대신 망원경을 집어듭니다. Searching for birds. Are the birds eating a small fish and the big fish come eat a small one also? 먹이를 찾는 새들이 모이는 지점엔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요. 그곳에 큰 물고기도 몰린다는 겁니다. It's a special spot for fishing. It's a place by the government for the fishermen. 정말 이곳에서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 낚싯대를 던진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치인데요, 참치. 야. 야. 저 바로 앞에 있는 배에서 지금 이만한 참치를 지금 올렸는데 새들은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그때 걸렸습니다. 제법 큰 녀석인지 낚싯대가 휘청이는데요. 야,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와. 참치입니다. 제가 지금 참치를 잡는 거 보니까, 야, 형이 운전하고 왜 정신이 잠시 알겠어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와, 크다. 힘 좋은 동생과 참치의 한판 승부. 그 결과는요. 우와. 와. 와. 엄청나다. 와. 와. 야. 오. 형제의 승리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호흡도 척척 잘 맞는데요. 예스. 굿. 참치잡이가 처음인 저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와, 이게 무거워서 들 수도 없을 정도예요. 와, 참치네 진짜. 와.
저와는 다르게 한 손으로 참치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역시 어부답습니다. 인도양은 세계에서 참치 잡이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죠. 특히 이런 황다랑어와 눈다랑어가 많답니다. 때문에 어부들에겐 꿈의 바다지요. 그들과 함께 망망대해를 누비니 오늘만큼은 저도 어부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승전보를 알리듯 말이죠. 엄청 무겁다 진짜. 와. 우리의 귀환을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바로 어부 형제의 가족입니다. 형인 줄리언의 아내도 마중을 나왔고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아들이 잡아온 참치를 집어든 아버지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듯 보입니다. So we go fishing and then arriving here, my father that got sell to everyone. Okay. 참치 손질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에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잘라낸 이 한 덩어리의 주인공은 아들입니다. 가족이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판매한다고 하네요.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 두둑한 참치살이 하나둘 잘리기 시작하니 이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원하는 부위까지 주문할 수 있으니 서로가 만족스러운 거래입니다. Je vais manger le poisson que ces messieurs ont pêché. Je prends le poisson que vous avez pêché. 참치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근처의 집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맨발입니다. 부자가 매일같이 수레를 밀고 끌며 오갔을 길. 그래서인지 정겹습니다. Here where we live. Your home. Your home. Yeah. Come to my house. Yeah, my mom. Mo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What's your name? Nicole. Nicole. You? My name is Kim. Kim. 좋다. 친구 집엔 늘 신기한 게 많은 법이죠. What is it? Demo coming to town. This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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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상어 이빨 이렇게 생겼구나. Yeah, shock. This one. The shark in the sea. Yeah. Him to bring for my father 506 kilo blue molly. 15 years ago. 15 years ago. 알고 보니 줄리언의 아버지도 소문난 어부였답니다. 이걸로 만든 상어 이빨. 그때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요. 엄청납니다. 나란히 월척을 낚은 부부. 함께 배를 탔답니다. 커다란 참치에서 가족의 몫은 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 없습니다. 주어진 양에 감사하며 맛있게 요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즐거워 보이는데요. 어느새 한상이 차려집니다. 카레 향이 확 나는 게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참치 커리입니다. 오늘 메뉴는 아들 형제가 잡아온 참치가 전부. 소박해 보이지만 이들에겐 진수성찬일 겁니다. 아들이 파도와 싸워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참치니까요. 이 참치라기보다는 또 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약간
쫄깃쫄깃한 게 통조림 참치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정말. 감사한 한 끼겠지요. 마마, c'est bon. Just we going fishing, the weather is good. When you be back, the winds and the sea, the wave start to wake up. Yeah, bad, very bad. Like, you have a big wave, you must be careful. Big wave. But, yeah, because you have some people with you, you must show what you do. Before you leave me, my imagination will feed my hungry heart. 진리형 가족에게서 행복의 가치를 배워갑니다.